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3회. 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3회까지 들으시면 이제 주식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인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종합 주가 그 코스피 차트를 열어놓고 여러분들께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기간별로 이동평균선들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색깔별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5일이 가장 짧은 단기 이동평균선이고요.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장기 순으로 이동평균선이 배열을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동평균선은 단순하게 사전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지와 저항 아직 안 배우신 분들 계시죠? 나중에 또 제가 방송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추세를 나타내고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에 있다. 정배열에 있었는데 정배열이라 하면 단기로부터 장기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정배열로 움직이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일이 20일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정배열이 약간 훼손된 상태입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상승 중에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할수 있죠. 여러분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방송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가 세게 치고 가기보다는 밑으로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방송이 되어 있거든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여러분 방송 돌려보시면 됩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기 4회에 보면 제가 방송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보고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차차차차 방송을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평선. 이평선은 이렇게 가격의 이동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고요. 그다음 배열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배열인지 역배열도 나올 수 있겠죠. 역배열은 반대입니다.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고요. 그다음 단기 이동 평균선이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저기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역배열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240일, 120일, 60일, 20일, 5일 이 순으로 거꾸로 역배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죠. 정배열은 단기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똑바로 이렇게 딱잘 배열되어 있는 것은 정배열. 반대로 240일, 120일, 60일, 20일, 5일 이런 순으로 거꾸로 배열되어 있으면 역배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배열은 어디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상승 국면에서 정배열이 나왔죠. 그럼 역배열은 어떻습니까? 자,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에서 역배열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배열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혼조세, 박스권도 있습니다. 막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막 뒤섞여 있습니다. 자,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막 혼조세에 있는 횡보 구간에서는 이렇게 섞여 있는 배열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횡보 구간도 있습니다. 그세 가지 국면,
상승 국면, 하락 국면, 그 다음에 횡보 국면, 상승 국면에서는 정배열, 하락 국면에서는 역배열, 그 다음에 혼조세를 이루는 박스권 구간, 횡보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격이란 게 있어요. 이격. 이격이란 게 뭔가 하면요.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에 얼마나 많이 거리가 벌어져 있냐. 자, 이렇게 비교적 붙어 있는 이격이 없는 구간도 있고요. 이렇게 이격이 큰 구간들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격이란 게. 이렇게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이격이 별로 없는 구간이 있고요. 이렇게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에 이격이 큼지막한 구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격은 이동평균선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격이 좁으면 이렇게 이격을 넓혀 나가려는 확산되려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이격이 크면요. 다시 좁히려 드는 수렴 현상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요? 자, 이격이 이렇게 없는 수렴되어 있는 상황이면 확산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확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격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격을 좁히려 올려는 수렴 현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동평균선 강의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